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출발 신호 좌측 깜빡이 켜시고 기어 N까지만 넣으시고, 도로 시작하니까 좌우 안전 확인하고 안전하면 기어 넣고 출발. 자, 출발 신호는 5m, 30m 이내에 끄셔야 됩니다. 자, 깜빡이 꺼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진로백 날 거니까 좌측 깜빡이 켜시고 30m를 진행하시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변경. 자, 다 들어왔으면 3초 안에 깜빡이 꺼주시고, 자, 다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네, 진로변경. 차가 없을 때 미리 1차로까지 타는 게 좋겠죠. 어차피 저 앞에 가서 유턴할 거니까. 자, 깜빡이, 자, 끄시고. 자, 이렇게 쭉 가실 때 여기 바닥에 1차로에 직진금지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자,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고 출발. 여기서 지속도 나올 수 있습니다.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50km 이상으로 15초 중에 5초 정도 유지.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500m 앞에서 유턴입니다. 신호등 잘 보시고요. 300m 앞에 유턴. 자, 미리 깜빡이 켜시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브레이크 쓰면서 150m 유턴. 깜빡이 껐다가 유턴 깜빡이 켜시고, 보행 신호 시 좌회전 시 유턴입니다. 멈추면 중립. 자, 적신호 들어왔네요. 보행 신호 시 들어오는지 보고요. 좌회전 들어오는지 보고. 아직은 신호등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 보행 신호 들어왔네요. 브레이크 떼고 핸들 다 돌리고, 자, 3차로로. 제한속도 60km 구간.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70km 안 넘게 조심하시고요. 멈추면 중심.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 출발. 500m 우회전.
20m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150m 우회전. 자, 우측 안전 확인하시고 속도 줄이면서. 자, 진로뱅크 끝났으니까 우측 깜빡이 다시 켜시고. 자, 초록불 건너는 사람 오른쪽에 사람 있어요. 한번 멈춰서 확인하고. 건너는 사람? 네, 안 건너네요. 빨간불로 바뀌었고 출발. 오른쪽 끝으로 들어. 바로 좌측 깜빡이. 자, 제한속도 30km 구간. 네. 자, 깜빡이 껐다 바로 켜시고 30m 진행하고. 자, 왼쪽 보고 진로변경. 여기는 30km 구간이긴 하지만 노인보호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 아니라 깜빡이 껐다가 다시 낮은 깜빡이 바로 켜고. 그래서 40km까지는 괜찮으니까 시험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 이상에서 바로 실격. 그냥 30km 구간은 40km 넘으면 실격. 시험 전에 꼭 확인하시고 맞다고 하면은 그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화살표. 자, 핸들 조심하시고. 바로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오른쪽으로 옮길게요. 노인 보호구요. 신호등 잘 보시고. 길이 없네요. 좌측 깜빡이 켜고. 예. 저는 2차로 옮겼는데 2차로 옮기지 마시고 1차로 그냥 쭉 달리세요. 예, 왼쪽 보고 진로 변경. 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네요. 자, 깜빡이 끄고 초록불 진행 가능. 예.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이제 60km 구간입니다. 점선에서 왼쪽 보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고. 자, 왼쪽 보고 500m 유턴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가 또 다시 깜빡이 켜고 또 30m 진행하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깜빡이 켜시고 좌측 깜빡이. 자, 브레이크 쓰면서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유턴 깜빡이 켜시고. 적신호의 유턴입니다.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으시고 신호 반차 없죠. 핸들 다 돌리고 유턴. 마찬가지는 3차로 진행할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화살표, 우회전 화살표가 있는 곳에서 직진이 가능하면 굳이 2차로 옮기지 마시고 그냥 3차로로 진행하십시오. 그게 편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은 지금 미리 왼쪽으로 옮겨가지고 진행하시고. 300m에서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정리멘트 듣고 이제 우측 깜빡이 켜시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앞에 차를 멈추서 시험을 끝내면 됩니다. 자, 멈추러 가면 정지, 그 다음에 파킹,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에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시험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쇼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자아자 화이팅!